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영원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려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입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영혼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가 금고같이 신경 없는 것으로 소리를 낼 때에 그 은혜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주 보는 것인지 거문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와 뜻용과 이같이만 뜻없는 소리로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뢰한 것을 삼아한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히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양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또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을 하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잘 해석해 줄 수 있도록 종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과연 방언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행여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들이 남에게 거침이 되는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이 일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올바로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돼 알았던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우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운에 맞아야 돼요. 내가 기분 좋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아멘? 근데 죄는 뭐냐? 내가 기분 좋은 거잖아요. 내가 기분 좋은 거. 그래서 항상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기분 좋게 다가온단 말이야.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나를 긍정하게 하는 쪽으로 마귀는 항상 다가와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정하면서 다가오겠죠. 너 아니야. 너 가짜야. 그럼 여기에 우리 인간들이 순수하게 아멘 받는다. 반발한다. 반발하겠죠. 반발해야 죄인이에요. 반발해요. 반발 안 하면 죄인이 아니에요. 아까 어떤 분이 제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놨더니까 12조로 딱 누가 걸어요. 당연히 방언해봤어요.
기도하면서 한번 몇 시간이나 기도해봤고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고 그런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면 당신 성령 안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탁 도발적으로 해놨어요. 근데 미리 얘기합니다. 저 방언 잘해요.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했어요. 산기도도 숱해 다니고 방언만 한 것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통변도 하고 환상도 보고 입신도 들어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말씀 위에 우리 경험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어떤 걸 여러분 붙잡고 싶어요? 말씀 붙잡아야 되겠죠. 경험은 주관적인 거예요. 이건 언제든지 마귀가 노릴 수 있어요. 마귀는 항상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쪽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흔히 보면은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이건 깨닫게 해줘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만 알 수가 있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냥 문자풀이만 하는 거예요. 문자풀이만.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이 성경을 볼 때는 성경 위에 다른 건 전부 뭐냐, 비본질이에요. 오로지 말씀만이 이것이 본질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예, 성경,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가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이죠. 오직 말씀이죠. 오직 말씀. 참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다루는 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어요. 중세 그 암흑 시대에 그 이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 돼가지고 극심한, 그때는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 말씀이. 루터가 감사한 게 말씀을 찾아준 것이에요. 말씀을. 에? 그때 당시 루터 시대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뭐냐, 성경들이 우리 각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지금 현재 지경에 이른 거예요. 과거에 그 중세 암흑 시대에는 이게 성경이 없어가지고 신부들만 혼자서 읽고 그냥 그거 그 의식 종교가 되어버렸다. 의식 종교가. 그 의식 종교가 되다 보면은 무엇으로 빠지기 쉬우냐.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고 인간들은, 모든 인간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성을 가지고서 뭐냐,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각양의 방식으로 찾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각자의 방식대로 신을 찾는데, 그럼 그 각자의 방식대로 신 찾는 거기에서 반응하는 것은 뭐냐? 마귀가 장난을 한단 말이죠. 마귀가. 그래서 마귀의 그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뭐냐? 어떤 체험적을 잡고 체험신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만 어떤 체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종교가 다 체험이 있어요. 초월적인 걸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종교라니까. 종교. 여러분들, 무당들이 작두타는 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냥 퍼포먼스 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초월적인 것을 다 의지해서 한다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초월적인 것이랄 것 같으면은 빠지는 거예요. 아, 저건 신의 계시야. 신의 계시야. 그래서 초월적인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뭐 하게 되냐? 숭배하게 돼 있어요. 따르게 돼 있다고. 아, 저 사람은 신과 교접하는 사람이야. 그걸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무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당. 무당은 뭐냐?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면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 무당이 영험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영험해야 되겠죠. 그럼 영험하다는 걸 인간들에게 어필을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평범해야 되겠어요? 뭐 특별한 게 있어야 되겠어요? 특별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점치는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산속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은 받는 거예요. 누굴 받아요? 귀신 받죠. 귀신을 받는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받은 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영매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앞에 가지고 주눅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초월적 어떤 경지에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눅이 든다니까. 응? 그건 결국 뭐냐? 똑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거예요. 나도 그런 초월적인 것을 이렇게 추추고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내보다 더 용감한 능력을 가진 사람 앞에 내가 굴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특히 은사를 행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 조금 은사가 용감하다는 사람 같으면 서열이 딱 자동적으로 정해져요. 이건 조폭세계하고 똑같아요. 자동적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장 미혹을 많이 받는 것이 뭐냐? 은사예요, 은사. 두 부류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 있고, 자기 경험을 추구하는 신앙이 있어요. 자기 경험. 그럼 자기 경험은 뭐냐?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보통 지금 이 시대에 은사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열심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열심이 없는 사람은 은사도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런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다 보는데 그거는 차후로 답을 미루고 자주 한국교회 안에서 은사를 많이 행하는 사람은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는 안심이 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건 장난할 게 없겠구나. 열심히 특심한 사람일수록 뭐 하느냐 거기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열심히 특심함이 결국 뭐로 자기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탁 미혹을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어? 그럼 열심 없는 사람들,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뭐하냐? 부러워하면서도 그 사람한테 수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일거에 이렇게 해소시키는 것이 뭐냐? 예수 만나면 끝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를 만나면은 끝나버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로 확 이렇게 다름질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모든 것들은 뭐냐 그림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책. 그래서 제가 은사들을 그림책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복음을 모를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다양한 그 은사들을 한 것은 하나의 그림책이었어요. 그림책.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 그런 것들은 여기를 오기에 하나의 필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줬구나 한 거예요. 그 신비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더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나로 여기까지 오게 하는데 하나의 그냥 징검다리 역할을 해줬구나. 이걸 그 바울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내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럼 장성하다는 얘기는 내가 키가 컸다는 얘기예요? 나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주님 만나면 장성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을 희미하게 알던 것들을 온전해질 때는 뭐가 되느냐 다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 다 폐해지는 거예요.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고 다 폐해진다. 그렇죠? 그 온전한 것이 뭐냐 역사성을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 재림하면 온전해져요. 우리가 천국하면 온전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이전에 영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재림을 와 계신 분이 계신다니까. 그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해서 같은 재림한 거예요. 누구 안에? 자기 백성들 안에. 그걸 우리는 성령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어디가 또 예수 재림했다 이러지 말고 표현이 아니 예수님 오신 게 재림이잖아요. 맞습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 재림하는 것은 장차 오실 뿐이고 예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었어요. 항상. 아멘? 다만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거는. 그럼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 어떻게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볼 것 같으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 속에 함께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이 왔지만은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 할 때 여기다 그러잖아요. 이 보좌, 보좌, 내 우리 앞에 우리 마음에 보좌를 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은사를 자꾸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쫓아간다, 말씀.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병행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왜? 모든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쫓아가게 되겠어요. 말씀을 떠나 성령보다 이건 전부 가짜라고 보면 돼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초월적인 걸 보고 뭐 듣고 했다 할지라도 그걸 계시로 삼으면 안 된다니까. 저는 이 과거에 이렇게 목회하기 전에 받았던 그 계시가 분명히 있어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올려도 지금도 이걸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아. 그러나 이건 내게 받은 은사지 이걸 계시화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구나. 하나만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으면은 제가 받은 계시는 교회에 우상을 세워놨는데 그 우상 깨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 하는구나. 전부 교회마다 꼭대기마다 말이죠, 그 예수라는 우상을 세워놔놓고 말이죠, 장로들이 밧줄을 매가지고 팍 못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난 그 전부 밧줄 끊는 작업을 하고 그게 한 부분에 제가 받는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아, 하나님, 내가 사역해야 되는 것은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지금 이 시대 보고 어떻게 보면 교회 전부 예수가 뭐가 됐어요? 우상이라니까. 우상 예수를. 이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겐 다양한 은사들을 체험케 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 방언해 봤어요. 많이 해봤다니까. 그냥 저는 따따따 날라라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러고 뭐 방언 연습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 저 정자 기도원 가가지고서 그때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서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받고 싶어가지고서 갔더니 그 어떤 무당 같은 목사가 와가지고 방언 못하는 것들 올라와 이래가지고 그 못하는 것들이 속에 하나 포함돼가지고 올라갔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키는데 나를 안 꼬이더라고. 다른 사람 꼬여가지고 니 방언 됐다 그래. 나를 안 꼬여가지고 난 버린 자식인가. 와, 나는 또 안 주나. 다 받는데 안 받아보세요. 어떤지 아세요? 사람 환장해요. 버린 자식같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러다가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저도 받아서 그런 걸 경험을 했어. 요상하게 그게 외국말로 나오더라고. 그런 것들이 몇 개국어로 탁 돌아가면 나오더라고. 그래서 와, 이게 방언인가. 그 신비함이 그때는 좋지요. 막 황홀하지요. 와, 안 하는 거 하니까. 그래서 12시간씩 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12시간 해봤어요? 안 해본 것들은 말하지 마. 여러분들 산기도 가가지고 손 한 뿌리 몇 개 뽑았는데. 전 그런 주특기였어요. 왜 그런 줄 아냐?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산전수연을 다 이렇게 겪게 했더라고. 이단에도 빠져보고 뺐다가 넣었다가 다 당금질해서 그래서 내가 이야 참 지독스럽게 하나님께 간섭해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 깨닫고 있어 나가지고서는 오직 뭐냐, 오직 말씀이다. 오직. 근데 이 미력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의 언약을 깨닫게 해줘가지고 이젠 뭐하냐, 올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이 방언을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이런 문제는 안 다루고 싶어요. 왜? 고린도전서를 강해를 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말하지만 열심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없다니까. 다 열심 있는 사람들이라. 열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거를 아니라고 이렇게 보세요.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한다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가 경험된 것을 누가 부정하면 딱 반발하게 돼 있어요. 싫어하게 돼 있다니까. 이것도 1, 20년 한 것도 아니고 몇십 년씩 이렇게 한 사람들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주제는 그냥 넘기면 돼요. 그냥 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근데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은 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 떠나갈까 봐서. 그러니까 방언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방언은 있어요. 방언 기도는 없어요. 지금 고린도서 14장은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를 자꾸 해서 그렇지. 방언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언어로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세요.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나타났겠어요? 불의 혀같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성령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했죠. 그런데 왜 오순절 성령에는 불의 혀같이 나타나냐고. 불의 혀같이. 이것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흩어진 언어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통해 가지고서 언어가 뭐가 됐어요? 흩어져 버렸죠. 그죠? 그건 죄 문제로서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진 것들을, 그 죄로 인하여 흩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뭐 하냐? 회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지중해권 그 사이에 부족들이 엄청 많고 강민족들이 있는데 4,000개 언어가 있어요. 4,000개 언어가. 그 당시에 방언들이 4,000개 언어가 있었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부활의 도를 온 세계에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신약이라는 것은 구약은 이스라엘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신약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온 세상으로 나갈 것 같으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바벨탑 이후에 언어들이 전부 뭐 했어요? 다 갈라졌죠. 다 갈라졌죠. 이 갈라진 이거 죄로 인하여 갈라진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하냐? 하나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불의 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 혀 모양으로. 불같이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순절 성령으로 세워지고 나가지고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안주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하냐? 불같은 환란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방언이 횡행을 했어요. 외국 말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전하니까 이 부활의 도를 전했는데 그때 당시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들에게 각각 자기의 언어로 이 말을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16개국 대화를 하자 언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의 이야기를 했는데 각 사람이 자기의 언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각 사람이 자기의 언어로 들려지는 요걸 일컬어서 방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방언.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도 그 이야기, 그 이야기.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한 주간 내내 내 방언에 대해서 내 이 동영상 보고 듣고 해서 아, 나 머리가 아파 죽겠어 아주. 그래서 내가 언어 성경도 이렇게 찾아보고 말이죠. 보니까 구약과 신약을 볼 것 같으면 구약에는 방언이라는 이 말이 구약의 라션이라 이 방언이 라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146회 그 성부 사전에 볼 것 같으면 146회가 나왔는데 전부 뭐 하냐? 언어, 민족 이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기도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없어요.
신약에도 114회 이렇게 써있는데 기도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딱 한 군데 나오고 없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것을 기도를 바울이 기도로서 방언을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에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방언은 뭐냐? 말이에요, 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방언으로 기도했단 말 없다니까 전부 방언으로 말하며 방언으로 말하며 방언으로 말하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구분이 안 돼요? 만약에 방언이 기도를 같으면 뭐 했겠어요? 방언으로 뭐 했다 그러겠어요? 기도했느니라 하죠. 기도했느니라. 최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 같으면 뭐하냐? 어떤 능력들이 나는데 너희들이 뱀을 짚으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얘기한다.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세요. 17절 18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20절까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의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야 이제 너희들이 내가 갔다가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너희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이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뭘 말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으로 기도한다 말한다 말한다죠. 말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몰라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말이란 그냥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새 방언이라는 이 이야기는 하늘의 언어가 오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 이걸 방언, 이 하늘의 언어랑 또 샬라샬라 이 얘기가 아니고, 천국 복음이 방언이라니까. 아멘? 천국이, 여러분들, 방언이란 말 자체가 토속 언어예요, 토속 언어. 우리나라에도 방언이 많아요.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 제주 사람 말 알아먹어요, 뭐 알아먹어요? 요즘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옛날에 볼 것 같으면, 1월달 될 것 같으면은, 그 사투리 방언하는 거 있잖아. 팔기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거기 팔도 방언대 있잖아. 그죠? 강원도 사람은 강원도 말이 있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이 있고 경상도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오리지널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 뭐 하러 먹는다니까. 가서 그 동네 사람들이 해석을 해줘야 아는 거예요. 이만큼 방언이 털이 퍼져 있었어요. 퍼져 있었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그래 4천 개국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 만든 것이 크리코이네라는 것인데 이게 헬라예요, 헬라어. 하나로 만든 것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할 것 같으면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수 이야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 온 세계에 모여야 돼요. 퍼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온 세계 퍼뜨릴 것 같으면 뭐로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퍼져나가야 되느냐? 불번지듯이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의 모습이 불의 혀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각국의 언어들로 들리는 거예요. 각국의 언어들로.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방언에 대해 가지고서 나오는 것이 실제 두 번 이제 그게 나와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 나오는 거 말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가지고서 고넬료 집에 가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다니까. 고넬료 집에 가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방언을 받아 버렸어. 그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날 받았던 그 방언들을 이 사람들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에게 세례 주는 일을 금할 필요가 없었다. 이들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이들도 구원해갑다 그래가지고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뭡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서 전할 때 방언 받은 것이 방언으로 기도했다 방언으로 말했다 말한 거예요. 말한 거. 그게 베드로 그러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도 우리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 설교할 때 방언이 임해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국말로 알아듣듯이 이 사람들도 그러네. 그러면 그 성령에 갔다는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은 성령이죠. 한 성령이죠. 아멘? 아멘. 또 한 번은 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식한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뭐냐,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밖에.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서 요한의 세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 세례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뭐가 이러냐, 방언이 또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그때도 이들에게 바울이 전했을 때 그때 그 에베소에 일어났던 그 방언이 기도가 아니에요. 말이라니까 말. 아멘? 그러면은 성경 어디에 봐도 이렇게 방언 문제 때문에 시끄럽고 골치 아픈 교회는 고린도 교회밖에 없어. 왜 다른 교회는 방언에 대해 가지고 이런 방구도 없고 고린도 교회만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냐. 그 고린도 교회의 특성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한국, 고린도가 한국 도시이기 때문에 다민족들이 있고 다문화예요. 다종교가 있다니까. 그래서 고린도 지역 안에만 12개의 신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인데, 이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서는 뭐 하느냐,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서 그런, 거기에는 사람들이 찾아갈 때, 신을 찾아갈 때 뭐 때문에 찾아가요? 아쉬워서 찾아가죠. 그죠? 길, 흉, 화복을 점치게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가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그 찾아가서 제사를 지낼 때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들만이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것이 정죄가 잘 나왔다 싶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어딜 끌고 가냐면은 밀실이 있어, 밀실. 이 꼭 성막 구조라니까 성막에 뜰에서 뭘 해요? 짐승 제사를 지내지요. 짐승 제사를 지내고 누가 들 어디로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어디 들어가요? 성소에 돼. 성소에는 밖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세상의 모든 종교를 거기에서 이게 모방을 다 했다, 이렇게 모방을. 그래서 밖에서 제사를,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나가지고서 거기에서 드리고 난 사람일 것 같으면 그 뭡니까, 제사장의 여사제가 자기가 정계가 좋다 할 것 같으면 이 사람 어디로 들어가냐? 밀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밀실로. 밀실에 들어가면은 향을 피워가지고 강력한 그 향이 취해가지고서, 그럼 밀실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점치러 온 사람도, 그때 그 여사제들이 천명이나 있었으니까 여사제들 각각 파트너 붙어가지고서 뭐하냐, 어떤 사람들은 접신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춤을 추고 어떤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말이죠, 짐승 소리를 내고 와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집단으로 섹스하고 말이죠, 막 이런단 말이죠. 이게 음행이 거기에서는 그건 종교의식으로 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넘어져가지고 막 깔깔거리고 울고 어떤 사람은 막 어우 이렇게 막 했었고 이따 내가 좀 보여줄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 몰라.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가면 이 사람들은 화목경에 빠져가지고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혼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하냐, 향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로마의 타락상을 같은 그런 영화들 많이 있죠. 그죠? 그러면 항상 뭐가 나와요? 향 피우는 게 나오고, 음주, 가무 나오고, 뭐 하냐. 집단 그룹 섹스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 일들이. 이게 그게 종교의식이고 문화라니까, 문화. 그러한 것들이 그 속에서 잘 행행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있던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고 또 마귀는 가짜들을 교회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 와 들어와가지고서 막 방언을 말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알지 못하는 언어예요. 뭐 뜻도 모르는 뭐가 막 하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 막 예수를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저주를 할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다른 말을 말해서 예수를 저주한다는 얘기는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악령이라는 얘기예요? 악령이죠. 여기서 제가 하나 제 경험담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교회 처음 개척하고 나가 얼마 안 됐는데, 저쪽에서 지하에 있었는데, 그때 저는 거의 집에 거의 안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교회 살았죠. 그 이 강단에다가 책하고 뭐 이런 걸 놓고 여기서 살았다니까. 근데 밤에 내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잠깐 잠이 들었어. 누가 들어왔더라고. 들어와가지고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방언을 하더라고. 그 사람은 내가 있는 줄 모르지요. 방언을 기도하는데 한참을 하다가 사탄이 오시옵소서 막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서.
여러분들 조용하게 있는데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방언으로 쇠쇠쇠 하다가 사탄이 와 쇼쇼 이런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섬찟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깨가지고서 되게 뭐라 그랬거든. 이게 무슨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냐.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 사람에게 기도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용해지더라니까. 그러면서 당신 왜 이렇게 얘기를 이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하는 얘기가 자기 친구 찾으러 여기 왔는데 울산에 내려왔는데 돈도 다 떨어지고 먹을 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서 배신감이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교회마다 갔는데 다 문전박대하고 이랬는데 할 데가 없어 지금 여기 자기 위해서 왔는데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진정시켜가지고 보낸 적이 있다니까. 내가 그에게 그 이야기들이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 사도행전 참 이 고린도전서를 볼까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행행했던 이거 고고학적으로 나타난 역사적 문헌이라니까 이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막 모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막 저주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여기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런다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를 저주를 하냐. 지금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그거 몇 절이에요. 보세요. 거기 보시라고. 사도 고린도 12장 몇 절이에요. 3절이죠. 맨 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를 할 자가 하지 아니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이게 어디에서 얘기해. 갈라디아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얘기를 한다니까.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막 엉터리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근로에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쫓아가 편지를 준 거예요. 사실 이 교회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복음 전하는 외국어를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도 방언 많이 한다는 얘기가 방언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 복음 많이 전한다. 외국 사람들 많이 해도 바울은 다수의 출신이고 또 헬라 뭐 히브리어 그 박사들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요즘 말 같으면 외국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이 다 나같이 이렇게 방언 많이 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너희들 같이 뜬모를 원하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이 뜬모를 언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는 기도가 아니지. 무슨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냐. 그러면서 바울은 이거 하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 전서는 교정서신이고 닮지 말아야 될 교회 모습을 고린도 교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닮고 있다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죠?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가장의 은사 받았대? 가장의 은사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더란 말이요. 남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더라니까. 그럼 묻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뭐하러 준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은사를 지난번에 전에 살펴봤지만 은사는 세 가지 은사가 있어요. 에베소 4장에 나오는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나 교사나 복음 전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를 줬는데 이게 은사예요. 이거는 직분이랑 직분 저 사역자들이랑 사역자 은사란 말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 각자 각양 은사 그런 것들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에요. 뭐 하라고? 교회 섬기라고. 아멘? 아멘? 교회를 섬기라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나오는 게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 어떤 사람은 귀신 병 고치는 은사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고 이 얘기한다면 거기에서 방언하는 은사와 방언 통역하는 은사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방언은 외국말 하는 것이고 그 외국말을 누가 통역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외국말 할까도 그 외국말을 통역을 해. 통역 없어 가도 외국말 할 필요 없지.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서 14장에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방언의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방언을. 외국말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 뜻도 모르면서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더 혼잡하게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에서는 뭐 하냐? 기도라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도 유튜브, 여러분들 가보면 유튜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방언을 찬양하는 사람들 설교 들어봤어요. 대부분 거의 100%예요, 100%. 100% 뭐 하냐? 성경적 근거는 하나도 없고 체험이에요, 체험. 뜨겁고. 내가 열심히 기도. 여러분 보세요. 기도 오래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방언 받으면 기도 오래 한다. 깊은 기도 한다. 뭐가 깊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깊은 기도 한대. 예수님께서는 기도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언부언 하지 마라. 왜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소리 하겠어요? 그 당시에 중언부언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주문이라는, 주문.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인데 뭘 하나님 앞에 중얼부중얼 이렇게 할 거 있냐?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내가 내 아쉬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도에 중얼부중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명료해야 되잖아, 명료해야 되잖아.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흔히 이제 말하는 사람들의 그 방언을 기도할 것 같으면, 바울이 이게 무슨, 도대체 무슨 기도냐? 알지 못하는 이게 무슨 기도냐고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건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지금 이 시대의 방언을 기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각자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체험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부 미혹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체험이 어디에 이걸 증거를 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 증거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앞선 선지자들, 앞선 우리 선배들을 통해 가지고 다 지금 현재 일어날 것들 다 이야기를 다 해놨다니까.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은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 했던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정답이라는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철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라 말라 이 소리 안 하겠어요. 본인이 하겠다는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말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난 정답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정답을 알게 줬는데도 본인이 굳이 이거는 안 하겠다 할 것 같아. 그걸 어쩔 수 없지. 그걸 뭘 하겠어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지러움이 이 방언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14장은 전부 뭐 하느냐? 방언을 기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말씀을 뭐 하냐? 비아냥거림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이 그 얘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14장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울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이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신에게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요거는 뜻모를 언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뜻모를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 얘기는 뭐냐? 야,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려고 주어진 것인데 그걸 얘네들은 하나님 앞에 한다고 그런다? 그건 말이 안 맞지. 그러면서 자기도 뜻모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신비한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옳은 이야기가 아니지. 이걸 그대로 내가 이렇게 지역을 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원어적인 이런 것들의 해석이 짧아요. 난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 원어적 해석을 잘 아신 분 걸 올려놨으니까 꼭 가셔서 들어보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 인내하시면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걸 그분이 내가 한 걸 그대로 내가 직역해서 풀어줄게요. 자, 1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 해석을 그렇게 했더라고. 사랑을 하려고 하며, 응? 영적인 은사를 구하되 예언을 하려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 뭐냐? 외국말은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을 하나님께 한다고 하지만은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영으로 신비한 것을 말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얘기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비꼬는 거예요. 걔네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도 원래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통역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면서 왜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하냐 하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는 신에게 이거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 사람들은 면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자기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은 전부 누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뜻모를 오를 하면서 지잘난 걸 한다는 거예요. 지잘난 거를. 지잘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만약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덕을 세웠을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니까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방언한다고? 야, 그 방언은 원래 교회에 덕을 세우게 준 거야. 왜? 방언이라는 자체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얘네들은 뜻모를 여기 혼자 쇼쇼 하면서 자기들끼리 자랑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지.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4장 이야기는 전부 뭐하냐? 부정하는 이야기라는 거야. 부정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5절부터 보세요.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네.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방언하는 자가 그렇게 방언하는 자가 자기 방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가정문을 쓰는 거예요. 만일, 이 얘기는 뭐예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만일에, 이 얘기잖아요. 만일에 그게 진짜 걔네들이 이 방언이 기도라고 이렇게 한다 같으면은 그러면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은 예언하는 사람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방언은 뭐가 따라야 된다? 통역이 따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방언을 기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할 것 같으면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 왜 사람이 알아듣도록 통역을 해야 되냐고. 이해돼요? 그럼 기도는 통역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구약의 사무엘상에 볼 것 같으면 한나가 기도했어요. 한나가 얼마나 은밀하게 기도했을 것 같으면 엘리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기도의 전문꾼이에요. 쉬운 얘기로. 그런데 한나 기도를 알아먹었다. 뭐 알아먹었다? 뭐 알아먹고 뭐라 그래요? 네가 술 취한 얘기하냐 그러잖아요. 그럼 한나가 술 취한 얘기했어요? 한나는 혼자서 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은밀하게 기도했다니까. 그럼 한나가 주주주 해놔놓고 통역했어요? 엘리에게? 아, 기도를 왜 통역을 하냐고. 이거 누구 통역한다는 얘기는 지잘랑하는 것이지. 이해됩니까? 아멘. 그럼 이게 기도도 아니다? 아니지요. 기도가 아니라니까. 응? 다시 봅시다. 다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느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가정법을 써가지고서 걔네들이 기도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내 혼자 샤르샤르 가서 방언 통역 이거 통역 안 해줄 것 같으면 그 뭐라 그러겠냐? 그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저기 미쳤나 저기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보세요. 지금 내가 그런 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려고 그러죠. 이 얘기는 뭐냐? 쟤네들 얘기대로 방언 혼자 말하면서 뜬모를 소리를 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가정으로 얘기를 할게. 만일에 내가 너희들한테 가가지고서 너희들 알아보지 못한 얘기를 혼자 막 떠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너희들 그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먹는데 내가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해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세 암흑 시대에는 신부들이 성경을 라틴어 성경 그냥 읽었어요. 그럼 읽었을 것 같은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신부를 혼자 읽어대는데 백성들은 하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증거하게 주어진 것이죠. 아멘? 그러면 신부들이 라틴어 성경을 줄줄 외울 것 같으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돼요? 통역에 따라가야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저 말씀은 저런 뜻입니다.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중세 암흑시대는 천주교에서는 그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10인 10색이라 100이면 100명마다 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누가 해석해 주는 게 없으니까. 이해돼요? 그게 결국 뭐냐? 주문신앙이에요. 주문신앙. 그 말씀이 사라지면 뭘 변하냐? 의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의식 종교, 의식 종교. 뭘 뒤집어 쓰고 뭘 하나 먹으면은 내가 뭔가 된 것 같다니까. 그냥 예배하는 거하고 뭐 뒤집어 쓰는 거하고.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뭐 하나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할까요?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 목사들이 믿음 없을 것 같으면 꼭 서가지고 이따 내가 보여줄 거예요. 이게 가룩한 옷을 입고 할 것 같으면 그럼 넘어가죠.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알아먹지 못한 소리 가가지고 소리를 너희들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거 말 같지 않은 소리지. 그 다음에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언에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찌그린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그걸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 보자. 자, 거문고와 같이 생명이 있는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이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악기는 분명한 뭐를 내야 된다?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악기의 목적은 뭐예요? 소리 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소리? 분명한 음의 소리. 우리 지금 말하거든. 도레, 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 음이 분명히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8절. 만일, 가정법이 나온다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한 목소리,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팔이 뭐냐? 전쟁, 뭐, 이 신호수단이에요. 이스라엘은 나팔 두 가지에서 은나팔이 있고, 양각 나팔이 있는데, 만약에 전쟁을 알리고 이럴 때는 뭐냐, 나팔 부는 거, 은나팔을 부를 것 같으면 그것도 부는 방법이 있어요. 빠바바바 이럴 것 같으면 백성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 지금 이거 전쟁을 준비하라는 소리구나. 아, 이건 도망가라는 소리구나. 이 소리가 있다니까. 그런데 미친놈이 지 혼자 막 빠바바바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다 저렇게 부르다 할 것 같으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도망가라는 소린가? 오라는 소린가? 성전으로 오라 할 때도 나팔 불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나팔 불고, 전쟁을 갈 때도 나팔 불고, 진군할 때도 나팔 불고, 수도할 때도 나팔 부는데, 미친놈이 지 마음대로 나팔 불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지는 그 방언이 지금 이렇단 얘기예요. 너들 그래가지고서 교회가 무슨 의미가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로써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라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대.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뢰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히 구하라. 아멘? 그럼 자 보세요.
방언이라는 것은 분명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방언 자체는 통역을 하라는 얘기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달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방언은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모른다 그러고 듣는 사람도 모른다 그러고 그런 걸 왜 하냐 이거예요. 왜 하냐 그걸 기도라고 하는데 그걸 왜 하냐고 하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죠. 이제 한번 보시자고 한국교회 이 방언의 모습을 저는 이걸 보면서 슬펐어요. 한번 보시자고. 이 목소리 좀 키워봐요. 이 뭔 소리인지 알아보겠어요? 또 다른 거. 이걸 1차 마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이거 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한번 해볼래요? 이게 지금 방언이라니까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방언 이거 해보고 싶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은 뭐 한다 아까는 날랄라 하고 이 지금 강대상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1차 마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이 말 알아먹겠어요? 그 방언하는 사람 이건 뚝 모를 언어기다 하나님 알았는데 하나님도 뭐 알아먹겠어요 이걸? 또 한번 보세요. 이 방언 가르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책도 냈어요. 하늘의 언어라고 해 책을 냈어요. 소리 질러 그만 해보세요. 완전히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이걸 이런 모습이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귀신 들린 자 알을 가짜를 안 놓고 30명이 앉아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했다니까 그 걔가 멀뚱이 보고 미친놈 이렇게 하고 왔다니까. 자 보세요. 이것도 유명한 교수예요. 이 개발에 땀나면 이런 소리 한다니까. 이 사람은 몇 개국 방언하냐 그죠? 이게 방언이에요?
자, 이걸 보세요. 참, 참 안타까운 것이 이걸 유치부 때 가르쳐. 이 방언 연습하는 거예요. 방언 가르치는 거예요. 유치부에서.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다시. 요, 얘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상이라니까. 네? 나는 이다 타는 줄 몰랐어요. 이런 거 하고 싶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수무당이 하는 거예요. 이슬람권을 넘어가가지고 있어. 이슬람에도 한다니까. 나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도 이런 예배 드리고 싶죠. 이건 천주교. 이거 천주교 연합집회. 잘 보세요. 섬찟해요 아주. 비명소리 나오지요? 이게 이성이 약한 여자들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미국의 유명한 비냐드 운동. 우리가 저 한국의 오순절 개통에서는 아주 흉내내는 거죠. 끝 부분을 보셔야 돼. But evidently, God doesn't do that. 하하, doesn't matter what they think. 하하하하. They must have thought they was drunk. They were acting like drunks. They were acting like drunks. 이거 입신드가는 거. 이게 유명한 베니인 목사 많이 들어봤죠? 오순절 개통에서는.
driven by God's power. This young man is being electrocuted by God's power. Fire on you! Pick him up! Fire on you! Pick him up! Fire on you! Fire on you! Pick her up! That's my niece. I even recognize her. That little girl is my sister, little baby. God's power is all over her. I give you praise for the anointing. That's glory. That's glory. That's glory. That's glory. That's fire. That's fire. That's fire on my friend. 이걸 지금 한국 교회에서 흉내를 내고 있으니, 응? Doesn't matter what they think. No more di escapata liado. Le bebe di apasho dopre. In a mamma no mogo lo bonjima. Many more more di apastia chose. 지금 이 사람이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것만 하나 봅시다. 방언이야? 방언일 것 같으면 방언은 어디에 은사다? 이 사람들 말할 때가 방언은 어디 거요? 하나님 은사지요. 이 얼마나 지금 비웃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방언이야? 자,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 봤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할까요?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착잡하지요? 어쩌다가 교회가 이 모양이 됐는가? 이게 귀신의 놀이터지. 그런데 이런데 인산인해가 이루어진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 말씀의 부재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은 뭐만 남느냐? 경험만 남아요. 그러면 각자 받은 그 경험을 가지고서 이걸 계시화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받았다. 다 하나님 앞에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국 뭐가 되느냐? 나중엔 뭐가 되냐? 귀신의 영들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조용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까지 나무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도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서 14장은 방언을 기도라고 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다. 이거는 방언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냐, 이걸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 이걸 긍정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의 추위를 안 받고 자기 뜨거운 그 감정에 그거 하냐고. 감정에 지금 방언, 한국교회 방언한다는 사람들은 다 그거예요. 다 뜨겁더라. 나 황홀하더라.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라니까. 말씀. 내가 이거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다 우리 저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라고. 과연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누가 비판하, 이게 아니고, 이게 절대 여러분 비판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게 성경적이냐 이거예요. 꼭 이걸 우리가 교회에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결국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거대한 미혹이 한번 일어나는데, 그 미혹의 세력이 뭐하냐?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2000년 역사 동안 방언이라는 그 역사가 없었다가, 왜? 방언은 초대교회 때 복음 전하는 수단으로서 이게 성경이 정경화되어가지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나눠지기 전이잖아요. 이거 그때는 인쇄술도 없고 양피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받은 그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들을 각 사람에게 전할 때에 반드시 이건 뭐가 통역이 되어야 되느냐. 그 방언을 통역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서 그들에 줘가지고 가는 곳마다 방언이 증거가 된 거예요. 복음이 증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방언의 흔적이 없다니까. 왜 그러냐? 성경이 완성이 되고 나간 이후에는 인간들에게 모든 성경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있다가 갑자기 1900년대에 들어서가지고서 이 일들이 일어나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방언운동이다, 늦은비 성령이다, 신사도 운동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 제가 늦은비 성령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제가 말하는 늦은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한 어떤 은혜들을 부어줘가지고서 저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아멘? 처음에 주신 그 말씀이 중간에 이게 기독교 그 2000년 동안 오면서 암흑기를 거치고 다양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씀이 다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그럼 다시 말씀을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기독교 캐톨릭의 의식 종교에서 말씀 종교로 돌아오게 한 것이 루터가 했다고 같으면은, 그런데 지금 루터가 개혁을 하고 나가지고서 다시 이 교회가 어떻게 됐냐, 무당 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잖아요. 교회 안에 이것도 작은 교회가 아니고 다 대형 교회들이 이런 짓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오순절 개통에. 처음에 여러분들 아세요, 이러한 일들을 한국에 제일 먼저 한 사람이 1등 공신이 누구야? 조영기 목사예요. 조영기 목사. 조영기 목사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장로교에서는 조영기 목사 이다이라 그랬다니까. 순범 이다이라. 강당 교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가 저런 걸 하고 나서 또 방언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에서도 꽁 잡는 게 매라고, 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네, 그럼 우리도 교회 부흥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하느냐, 이제 경계가 흐물어져 버렸어. 그럼 장로교에서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 부흥. 그럼 무슨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교회 부흥의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죄형적인 조건과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인간들은 무엇을 선호하냐, 초월적인 걸 선호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다 보면 뭐냐, 뭔가 이상한 일들이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본인들 체험한 뭐예요? 아 이거 진리다 그러는.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등록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하냐, 3일 동안 금식시켜가지고 방언을 시키잖아요. 그럼 효과부리는 소리 해보세요. 그때부터는 기분 좋다니까. 나 말하는 걸 해보니까 내가 특별한 걸 뭘 받았다 생각해가지고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교회 부흥이라는 미명 아래서 한국교회 전체에 휩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방언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가슴이 굉장히 아파요. 과거에 나도 이런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 앞에 냉정히 섰을 때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다 그들은 다 순수한 마음이 있죠. 여러분들 마음이 순수하다면서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이걸 보면서 한 30, 40개는 봤을 것 같아. 마음이 너무너무 아린 거예요. 저 아까 그 유치부 보세요. 얘들 이 방언 운동 시키는 거예요. 걔들이 자라면 뭐 하냐? 그 학생들 봤죠? 학생들이 나중에 자라면 뭐 하냐? 그 깔깔깔 흐르는 거예요. 어른되면은. 이게 한국의 모습, 가는 모습이라니까. 그럼 과연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들 지금 본 거 이걸 성령의 은사라고 봐, 보여져요? 이게 무슨 성령의 은사냐고. 그런데 우리는 뭐냐, 뭔가 신비한 게 있으면 무조건 성령의 은사래.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게 해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왔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고 너희들에게 내가 증거하겠다 그러잖아.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뜻이 분명하지 않는 그 소리를 낼 것 같으면 그걸 누가 알아먹겠느냐. 알아먹지도 못하는 그 소리를 방언 기도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기도냐. 기도를 하려면 이 혼자 조용히 가서 하면 되지. 그걸 교회 와서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게 무슨 기도냐. 바울은 내가 아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다. 내가 아는 방언은 외국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주는 것이지. 이게 방언이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방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게 방언이라니까. 아멘. 통역은 어렵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세밀하게 잘 알아먹도록 이야기해줘야 돼요. 잘 알아먹도록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죠? 그럼 통역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 통역한다. 이 조용기 목사 통역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네요. 좀 방언이 온대요 지금. 좀 빨리는 못하네 그죠? 예, 예,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제 해석하는 거 보세요. 이걸 통역해 주는 거예요. 내가 꿈하니 장신물 네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땅 끝에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땅을 파야 나를 채웠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있고 너희 주님과 함께 있고 너희 생명 속에 함께 있도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거라. 너희가 나를 모르는 동안 나를 알아라. 나를 깨달아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손을 붙잡아주고 너를 이끌어주면 네, 내가 관... 이게 지금 통역으로 보여요? 자기 속에 있는 지어낸 말 같아요? 통역 같아요? 지어낸 말이죠. 지금 모두 통역한다는 게 그래요. 저도 과거에 통역한다고 저렇게 했다니까. 내가 생각나는 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통역이라 그런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하면서도 내가 이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가 저렇게 하니까 저것이 틀리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좀 들여다봤을 것 같으면 저런 게 아멘 한다 안 한다.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난리 났지요. 저렇게 들은 사람은 가가지고 또 무슨 짓 하겠어요? 똑같은 짓을 하죠. 똑같은 짓을.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방언 가르치고 학생들 방언 가르치고 그렇다 어느 데 가지고서 방언 집회를 한다 해가지고 따따따라라 카카카카 참 뭔 방언도 참 그걸 방언이라고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지금 이 시대를 영적의 대혼란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붙잡을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이 그러한가 늘 상고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했다 이거 전혀 그거는 비본질이니까 그건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 내 경험은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도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내 경험이 이렇다 할지라도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건 아니었구나 하면은 내려놓는 것도 그것도 지혜로움이에요. 아멘? 우리는 와 과거에 다 저렇게 했다니까 저렇게 나도 저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 같이 말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온전한 것이 오고 보니까 아 이거 아니었구나 그럼 돌아서면 돼요. 아멘? 이걸 가지고 누굴 싸우고 할 일도 없고 네가 우리 그러니 이 얘기도 아니고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하는 이 방언의 형태는 아닙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해봐요 안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그 카카카타타타타타 하는 사람도 교수 근데 이 방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떤 교수냐 한세대 교수라. 한세대는 어디에 계세요? 순복음교회라. 순복음교회 오순절 개통이라니까. 오순절 개통. 그러니 자기들은 옹호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적으로 대꾸 못해요. 그래서 제가
헬라 이런 데서는 저는 약하니까 헬라 이 제가 올려놓은 그분은 총신에서 헬라를 10년 동안 가르친 분이에요. 헬라 박사라니까 진짜 잘 풀어놨다니까. 좀 보시고 나 내 얘기를 믿지 마시고 그분 얘기가 맞으면은 그 따르시라고. 아멘. 제가 그분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공부해왔던 그 이 방언의 역사를 쫙 설명한 사람이 그 올려져 있으니까 같이 올려져 있으니까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제가 말한 것이 옳으면 같으면 이걸 듣고 아닐 것 같으면 여러분도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러나 제가 보는 이 성경적 관점은 창세 언약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방언은 왜 필요하냐? 창세는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빨리 온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불의 혀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가지고 방언은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지금은 온 세계가 지금 뭐예요? 복음이 표만하게 퍼져가 있다니까. 그러면 저런 방언을 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방언을 해야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온전하게 전하는 그러한 방언을 여러분들 많이 하세요. 전 그걸 찬성을 하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설명을 해줘. 그러면 여러분들은 방언을 통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교회하고 세상 사람이 있어요. 교회하고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겠죠. 이들에게 방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여기에 말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걸 방언하는 거예요. 통용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방언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통역을 하셔야 돼.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줘야 되니까.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방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방언 말고. 아멘? 아멘.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한 시간 설교한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 있겠어요? 알아먹도록 설교를 해야죠. 그게 방언의 목적이에요. 방언의 목적. 부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과거에 다 저런 걸 경험했는지 믿어요. 그러나 그 경험은 믿지 마시고 그건 어디까지나 내 주관적인 경험이고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늘 추임받으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도 성경을 추인해가 여러분들이 본 성경을 추인해서 이것이 맞다 할 것 같으면 따르고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따르면 돼요. 아멘? 그래서 부디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를 한국교회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가 아까는 이걸 여기 이게 안 나와서 이거 짐승 웃음소리 있는데 끝에 갈 것 같으면 와우 하고 막 개처럼 기다리고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뭐 쓰러지는 사람 있고 꼭 저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아프로디테 그 신전 안에 밀실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 그대로를 여기 다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래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서 방언이라 그러고서 저런 걸 은사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냐고. 이게 결국은 뭐냐, 사람은 보세요, 영적인 일에 있어가지고는 사람 똑똑하고 이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 IQ 좋고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냥 훅 하고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도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 아멘? 똑바른 말씀 무장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앙을 여러분들 지켜내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자꾸만 표적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꼭 우리에게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이것이 과연 성령의 은사인지 오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다 깨닫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도록끔 우리 주신 우리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